오늘은 이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자, 안드레. 안드레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안드레는요, 여러분들 관계 전도의 롤 모델입니다. 여러분 적어 보세요. 관계 전도의 롤 모델이다. 그러니까 전도하면요, 이제 안드레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안드레.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안드레는 누구인가? 누구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안드레의 출생지는 어디냐면 갈릴리 베세다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베세다. 시몬 베드로와 같아요. 형제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같고 시몬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베세다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옆 동네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주로 성장했습니다. 유년기를 보냈고 이렇게 청소년기를 보냈고 이제 청년기를 보냈고 이 가버나움에 이제 살았죠. 아버지는 누구이냐? 요나 혹은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자입니다. 안드레의 아버지 바로 요나 혹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베드로라고 불려지고 있죠. 베드로. 자, 그렇다면 2번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자, 본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의 제자이기 전에 그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부라는 직업이 있었지만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셨어요.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오시고 또 수요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일상에 그러한 일들이 다 있죠. 직업도 있고 뭐 가정주부도 있고 또 할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3일 예배를 사모해서 이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안드레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여러분 어부죠. 어부이지만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안드레는 알게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권위심을 보고 말하되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지나가잖아요, 자기 앞에. 그러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이제 알게 된 이후 즉시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게 되었죠.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안 다음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허비하지 않았어요.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 1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안드레가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께로 옮겨오는 것은 어찌 보면 냉정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자 이제 갈아탄 거예요. 스승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참 냉정한 것처럼 보여요. 야, 피도 눈물도 없다. 아니, 지금까지 스승을 따라다녔는데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좀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러한 결전은 안드레의 인생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위대한 전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게 복음이고 진리다 그러면요,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결단. 안드레는 좀 우유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떨 때 보면요 좀 소극적이고 베드로와는 달리 좀 이렇게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런 결단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단. 세례 요한 아니다. 이제 예수를 따르겠다. 그런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안드레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프로토클레토스, 즉 처음 제자 또는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였어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열두 제자 가운데 첫 제자였어, 예수님의. 자, 3번입니다. 성경에서 안드레는 총 몇 번 나올까요? 검색을 해보면 총 12번 나옵니다. 12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12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12번 나왔다고 해서 그건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12번 나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안드레에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12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중요 사건이.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역시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안드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다? 안드레라.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면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또 한 사람은 누굴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뭐 맞냐 이게 아니냐 그런 논쟁을 벌일 수가 있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항상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기록할 때 예수가 사랑하는 자, 예수가 사랑하는 자 혹은 또 다른 제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감춰요.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사랑하는 자,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 또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아니라면 그 두 제자 가운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아니라면 사도 요한이 왜 기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드레라고 밝혔는데 그 한 사람도 분명히 밝혀야 되겠죠, 정확하게. 그런데 밝혀주지 않아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굳이 밝혀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요, 이름을 분명히 밝혔겠죠. 안드레의 이름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한 제자가 또 누구였다 이런 식으로 밝혀졌을 거란 말이에요. 밝혀주지 않으므로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한 제자가 바로 누구다? 사도 요한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안드레와 함께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요한복음은요, 이 안드레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더 사도 요한이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니까. 실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이 안드레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리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로서의 안드레, 여러분 순서를 보셔야 돼요. 안드레는 과연 누구인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 그리고 성경에서 안드레는 총 몇 번 나왔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안드레,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관계 전도의 모범을 보인 자입니다. 관계 전도의 모범을 보인 자가 바로 누구였다? 이 안드레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1절로 4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드레는요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했어요.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얼핏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와, 구약에서 우리가 알던 그 메시아구나. 이제 안드레는 깨닫고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즉각 자신의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끌어옵니다. 예수님에게로.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디어 만났다. 지금 안드레가 열정을 가지고 그 형인 시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직 시몬은요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맞죠? 여러분 그렇죠? 자기 자신만 만난 거잖아. 자기만 지금 예수를 만난 거잖아. 예수가 누구인지 들은 거잖아. 그런데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안드레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형, 이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난 거야. 이제 메시아에 우리는 종속되어 살아야 돼. 강하게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 따라야 돼. 우리 예수 붙들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형과 함께 같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야,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니까. 이제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좀 여러분 안드레의 열정이 느껴져요? 제가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 안드레가 여러분이 형을 바라볼 때 형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잖아. 와, 그분을 만났어. 이제 그분에게 가야 돼. 그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가족이나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에게 안드레는 가장 먼저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못하는데 우리들은 여러분 자신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 동생, 오빠, 누나에게는 잘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관계까지 어려울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때가 많았어. 그렇지만 아버지가 이제 거의 죽으려고 할 때만 복음 전하잖아.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냐면 너무나 가깝다 보니까 애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나 그거 듣기 싫다. 형 나에게 그렇게 복음 전하지 마. 나에게 예수의 옛자 꺼내지 마.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지 마. 이런 관계까지 힘들어질까 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우리는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 타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타인들에게 나가서 전도왕이야. 막 전도제도 열심히 참여하고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 보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막 해. 근데 막상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부모, 자녀에게는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아요. 왜? 관계가 깨질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를 보면요 가장 먼저 자신의 친형인 시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진정한 전도는 가정 내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니 가까운 자들이 천국 가야지. 가까운 자들이 복음을 들어야지.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관계가 깨질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력도 하지 않아. 한두 번 전하다가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전하는데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전하지 않고 자신의 친정인 베드로에게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가족 돈도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족 전도가 어려울까요? 타인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솔직히. 바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무리 여러분 유창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하고 설득력을 갖춰서 논리적으로 해도 가족들은요, 우리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봐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삶,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하는 게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돈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잘 전하면요 따라옵니다. 우리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이렇게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도 정말 쉽지 않죠. 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집안 식구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외가 쪽으로는 믿지 않은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다? 뭐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두 분쯤은 먼 친척이라도 안 믿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나를 잘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이 반드시 그들에게 비춰져야지만 그들은 그것이, 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우리를 따라온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안드레의 말을 듣고 자신의 형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로 오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평소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 동생 말 듣습니까? 손 아래인데? 안 들어요. 근데 안드레 하면요, 얘가 거짓말하는 애가 아니야. 자기가 가봐야 될 것 같아. 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말을 할 정도면, 흥분되어서 자신에게 이야기할 정도면 아무리 내가 형이지만 안 간다고 하지 못해. 손 아래가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어우, 이게 느껴져. 안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따라간 거예요, 안드레를. 그만큼 안드레가 평소에 이 형에게 얼마나 신뢰감을 주었느냐, 얼마나 정직하게 행했느냐, 얼마나 삶으로 잘 드러내며 살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가까운 가족 중에서 불신자 혹은 현재 교회에 출석을 하자는 분들에게 최근 복음을 전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다 적어 보세요. Yes 아니면 No. 즉 부활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 생명 부활의 소식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전했습니까? 가족들에게?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형제 자매, 부모, 또한 자녀, 동기들, 이런 분들, 가까운 분들에게 예수 생명 부활 문자라도 보내시고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여러분 알려주셨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예스 아니면 노 한번 해보세요. 자신만 보는 거니까. 2번, 불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 왜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관계가 훼손될까 봐 하는 염려 때문에?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왜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사랑한다며. 아버지 어머니잖아. 또한 내 자녀잖아. 동기잖아. 에? 피가 섞여 있잖아. 왜 그분들에게 이 안드레처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한번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귀찮아서는 답이 안 나오겠죠. 귀찮아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안드레는 처음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드레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처음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 대중전도인 설교를 했다면 베드로는요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막 돌아오죠. 대중설교의 달인이야. 설교자야. 명설교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지만 안드레는 조용하게 관계전도, 즉 개인전도에 힘썼습니다. 이 차이예요. 형제간이지만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삭과 야곱처럼 에서와 야곱처럼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처럼 한 배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다니까.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 대중설교, 노방전도 막 선포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안드레는 조용조용히 다가가서 관계하는 거야, 관계.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야. 둘 다 필요하죠. 따라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각각 대중전도, 즉 노방전도와 관계전도, 즉 개인전도의 롤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하죠. 둘 다.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내 성격이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이렇게 막 활발하고 혈기가 있긴 있지만 이렇게 막 카리스마가 있고 사람들을 휘어잡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조용조용한 성격이야.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참 잘해. 이러면요 안드레 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안 하면 안 되겠지. 둘 중에 하나의 그러한 유형을 선택해서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처럼 대중전도에 능할 것인가, 아니면 안드레처럼 개인전도에 능할 것인가. 자, 이번입니다. 이제 예수의 제자로서의 안드레.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줄 아는 자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줄 아는 자였어요. 저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안드레는요 한 소년을 예수께로 인도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안드레는 친형인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했다면 이제 한 소년을 예수께로 인도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의 저자보다 자세히 기록을 해줍니다. 많은 절을 할애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줘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도 기록을 다 해주고 있어요. 왜?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요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의 기적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래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모두 기록을 해준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은 더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오병의 기적에서 안드레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안드레 때문에 사도 요한은 더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친구니까. 세례 요한의 본래 제자였으니까. 디베레 광야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은 예수의 설교를 듣는 것에 몰두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식사 시간이 지난지도 몰라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뭔가 먹이려고 했어.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디베라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는 것은 최소로 잡아도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최소로 잡아도 2만 명이 넘는 공동체야.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먹인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쉽지 않겠죠. 여러분 도시락을 2만 명분 준비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밤을 새도 여러분 쉽지 않을 거야. 몇 개 업체를 여러분 동원해야 될지도 몰라. 2만 명. 2만 명의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는 와닿지 않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입니다. 뭐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예?
2만 명이 들어갈 식당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 당시 인구가 여러분 몇 명일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2만 명이면요 거의 여러분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동원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뭘로 먹이냐는 거야.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나서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빌립은 그들을 먹이려면 최소로 잡아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은요 장정이 하루에 일할 때 벌 수 있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정의 1년 연봉입니다. 한 200일 정도 일을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금액이죠. 그런데 빌립은 어떤 이야기를 해요?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설령 200데나리온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어떻게 그리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회의적인 지금 생각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빌립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은 잘 알아요. 예수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 많은 인원을 다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 회의로 여러분, 회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때 예수와 빌립과의 대화를 듣던 중 안드레가 나서요. 안드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이리저리 군중 속을 다니면서 한 소년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당시에는 어린아이들 인권이 없었죠. 돌아온 5월 5일은 이제 어린이 여러분 날이잖아.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잖아. 요즘은 어린이들이 뭐 부모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외식을 하러 가더라도 누가 메뉴를 골라요? 부모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 나는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애들이 스파게티를 먹고 싶대. 그 느끼한 거를 먹으러 가야 돼. 요즘은 그런 분위기죠. 자동차를 살 때에도 세단을 사느냐 아니면 SUV를 사느냐 누가 골라요 여러분들? 부모는 그냥 돈만 내. 애들이 골라요 요즘에는. 아파트를 가더라도 어느 아파트를 살자, 어느 도구로 가자, 자녀들이 결정해요. 요즘은 자녀가 거의 우상이죠. 부모 위에 있죠.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요 그 남자 장정 5,000명 안에 들지도 못했어. 숫자에도 세임받지 못했어. 여성의 인권과 어린아이들의 인권은 당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게 일쑤였어. 그런데 안드레는 한 소년에게 집중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집중했다라는 사실이야. 어느 누구도 그 어린 소년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그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는데 유독 안드레만이 집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서 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안드레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드레는 인간의 최선의 노력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플러스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 있던 자였어요. 아, 이거 별거 아니다. 오병 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래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물 위도 건네셨고 여러 가지 각종 이적과 기적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이것 가지고 예수님은 뭔가 일을 내실 수 있을 거야. 그 예수님을 플러스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오병의 기적의 현장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안드레만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죠. 즉 안드레는 예수님이라면 소년이 가진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도 능히 5,000명의 장정을 먹일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베드로도 있었고 사도 요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여러 여러분 난다 긴다 하는 여러 여러분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은요 그 소년에게 집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이제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행사를 진행할 때 나는 과연 빌립형 유형인가 아니면 안드레형 유형인가? 여러분들은 빌립형입니까? 아니면 안드레형입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할 때. 빌립형 유형은 한마디로 계산적이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실행에 옮기는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안드레 유형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플러스하는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플러스하는 자가 바로 누구다? 안드레였어요. 세상에선 빌립형 유형이 인정을 받아요. 왜? 계산적이니까 잘 살아요. 손해보지 않죠. 미리미리 여러분 다 잘 계획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이 빌립형만 있다? 그 교회는 부흥하지 못해요. 빌립형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빌립형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은요, 저지를 때도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을 플러스 해야 되는데 다 여러분 모든 구성원들이 빌립형만 있다? 그럼 벌벌거리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좀 계산적이고 성격상 돌다리로 두드려 보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선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에서 어떨 때는요, 모든 때는 뭐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어떨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아 이게 맞다라고 할 때는요, 어떨 땐 여러분들이 안드레형이 되어 보기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은요, 이 안드레형이 되어야 돼. 그리고 부모들은 안드레형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 아이들 보면요, 보잘것 없잖아. 이 아이들이 뭘 하겠나. 그렇지만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내가 가리키는 아이들이 대법관이 나올 수도 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올 수도 있다, 빌리 그레엄처럼, 조용기 목사님처럼, 정필터 목사님처럼, 오카는 목사님처럼 훌륭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올 수도 있다, 대법원 판사가 나올 수도 있다,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 내가 가리키는 아이들이 뭐 별거 없으면 뭐 아이들 보면 코 질질 흐르고 뭐 아이들 보면 뭐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장난도 치고 이 아이들이 뭘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자녀가 여러분들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내 자녀가 꼭 서울대 다 기대를 하지만 서울대 연고대 갈까? 그건 여러분 다 소원이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모로서 여러분 기대를 하죠.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 교사들은요, 내가 가리키는 그 아이들이 정말 잘 될 거라는 그런 확신과 그 믿음과 또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영국의 어떤 시골에서 한 목회자가 20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 딱 세례를 한 명에게 주었어. 근데 그것도 어린 아이였어. 그 목사님이 너무나 힘든 거야. 은퇴를 앞두고, 야, 내가 20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 세례를 여러분 한 명 줬다라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들 변화가 없다라는 거잖아. 목회자에게 여러분 영광은 세례거든요, 세례. 세례를 몇 명 줬느냐, 하나님이 그거 물어본다고 목회자에게. 그 말은 뭐예요? 수평이동 말고 이제 불교 신자에서, 타 종교 신자에서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 교회에 전도받아서 몇 명이나 양육되어서 이제 세례를 주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 목회자에게는 여러분 큰 그 위로가 되고 그게 열매거든요. 이 목회자가 영국에서 시골에서 20년 이상을 했는데 그 어린아이 하나에게 세례를 줬으니 자괴감이 빠진 거야. 비관하게 된 거야. 야, 나는 역시 목회를 실패했나 봐. 나는 역시 목회가 안 됐나 봐. 내가 뭐 했던 거지? 야, 지난 20년 이상의 그 세월이 참 아깝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비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누가 되었느냐? 아프리카의 성자인 리빙스턴 선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리빙스턴 선교사, 아프리카의 성자.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었던 그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 목회자는요, 빌립형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목양을 하면서도 계산적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 한 사람을 전도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줬지만 그 영혼이 나중에 아프리카의 그 영혼을, 그 수많은 여러분 구원자의 역할을 할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아이들을 볼 때 기대해야 돼, 기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안드레 형처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소년을 바라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였던 자였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였던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안드레는요 친형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두 번째로는 한 소년을 인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인을 인도했어요. 헬라 사람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 몇 사람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좀 만나고 싶다라고 좀 주선을 해달라고 좀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달라고 빌립에게 요구를 했어요. 헬라 사람 몇 사람이 그 열두 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찾아온 거야. 여러분 빌립이란 이름이요 헬라식 이름이죠. 이름에 헬라식 이름이 있다 보니까 이 헬라인들이 반가워서 그게 찾아온 거예요. 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뭘 좀 듣고 싶으니까 좀 연결을 해달라고.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을 찾아가지 않고 빌립을 찾아갔어요. 왜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바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자신이 데려가면 돼요. 근데 빌립은 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안드레를 찾아가서 상의를 했어요. 빌립이 야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 지금 보러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빌립이 물어보는 거야. 빌립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는 역시나 계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이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 생각. 비효율적이다. 예수님 싫어할 거야.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실 텐데 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그 인원들 그들을 예수님께 연결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여러분 토스를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빌립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립과 함께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헬라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했죠. 그 내용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 유대 땅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이방인을 위해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죠. 그러기에 그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즉 사도 바울에 앞서서 이 안드레가 지금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왔던 그 복음을 전했던 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드레는 가족을 예수님께 이끌었죠. 그리고 당시 철저히 소외받았던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이끌었고 후에는 개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의 소유자가 바로 누구였다? 안드레였어요. 안드레.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신자인 우리는 안드레와 같이 열린 마음을 소유한 자입니까? 교회에서 처음 보는 분에게 먼저 다가가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다가오기를 원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무도 안 오면 좋겠다. 나도 아는 척 안 하고 나도 아는 척 안 할 테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아는 척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스타일이십니까? 우리는 안드레와 같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성경을 잘 찾지 못해. 초신자죠. 마태복음을 찾으라고 하니까 구약을 자꾸 보고.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찾아주기도 하고. 다 2번, 빌립은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뜻을 오해했죠. 그러다 보니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겼어요. 혹시 나도 빌립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서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믿기 전에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믿기 전에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 그래, 하늘 양식도 들으셔야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각종 양육 훈련에도 동참하고 이 수요 강제도 나오셔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가정은 있을 수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도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만일 안드레가 없었다면 오병의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없었다면 헬라인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앞부분인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나와 있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도 없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이 안드레가 없었다면. 자, 이제 5번입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대강림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 명단에 안드레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쭉 보세요. 그도 역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문도 속에 들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에 동참했고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었죠. 성령 충만하게 되었던 이제 그 안드레는 어떻게 했느냐?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소아시아, 즉 오늘날의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터키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어디로 갔느냐?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강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와요. 그리스. 다시 동유럽 쪽으로 와서 그리스도 발칸반도 쪽으로 와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안드레는 순교를 하게 돼요. 결국 안드레는 이제 그리스도에서 치유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리스 남부 아테네 근처에 아카야라는 지방이 있어요. 아카야라는 지방. 그런데 그곳 총독의 부인과 동생이 안드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 총독은 바로 로마가 파견한 총독입니다. 마치 유대 지역에 파견한 빌라도 총독과 같이. 그 당시 로마의 여러분들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불신자였던 총독은 믿는 가족들에게 화가 나서 이제 자신의 아내와 그 동생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휴유를 해요. 믿지 말아라. 협박도 해요. 달래기도 해요. 그렇지만 동생과 아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고집을 피웁니다. 이 불신자였던 총독은요, 화가 났어.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복음 전했던 안드레를 잡아서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느냐? 바로 안드레를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어요. X자.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죠? 우리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및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냐 아니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맞는 이야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의 십자가야 이게 X자. 거기 여러분 매달려 죽게 돼요. 근데 죽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 총독이요, 하루빨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 말을 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고 왜 나를 죽입니까? 그런 말 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나라 가실 때처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총독이여 하루빨리 저를 회개 하세요.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 그리고 러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안드레의 제자들이 생겨났거든. 그들이 영국의 스코틀랜드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안드레가 전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사역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안드레의 영향을 받게 된 그리스와 러시아는 이제 동방 정교의 길을 걸으면서 이 그리스와 러시아의 수호 성인이 됩니다. 안드레가. 또 안드레의 제자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에 안드레의 사역이 전해지면서 안드레는 스코틀랜드의 성인이 되어서 그 나라의 국기에는 현재 지금도 파랑 바탕의 하얀 X형 안드레 십자가가 그려져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스코틀랜드의 국기예요. 영국은 여러분 네 개 나라로 돼 있죠. 축구할 때 여러분 네 개 나라로 나가죠. 이게 스코틀랜드인데 이 안드레의 십자가예요. 지금도 국기 여러분 그려져 있어요. 누구의 영향? 그 안드레의 제자들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 안드레의 사역을 전한 거예요. 따라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이라며 베드로를 최고의 성인으로 친다면,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여러분 최고로 치죠. 왜 일대 교황이라고 여기서?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를 여러분 최고로 친다니까. 그런데 아직도 동방 정교회인 러시아 정교회와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안드레를 최고의 성인으로 여깁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러시아에서는, 그리스에서는 안드레를 최고로 쳐요.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언제나 인자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안드레는 소리 없이 강한 제자였어요. 소리 없이 강한 제자. 누구나 베드로와 같은 리더를 꿈꾸죠. 그렇지만 교회에 베드로만 있다면 교회는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가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베드로와 같은 리더가 되기를 원해. 이 교회에 여러분 베드로만 있어봐. 결정이 안 나. 사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산으로 가는 거야. 따라서 안드레와 같이 침착하면서도 강한 리더가 우리 교회도 필요함을 깨닫고 이제부터 나 자신도 안드레처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안드레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안드레는 바로 누구다? 인도자다.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인도했고 한 소년을 인도했고 헬라인, 이방인을 인도했다라는 거야. 관계 전도의 최고봉, 이 안드레.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거든요. 사도 요한 빼놓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도 뭐 정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십자가 여러분 거꾸로 달려가지고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드레도 그 나라까지 간 거야. 그리스까지 가서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만큼 복음은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내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안드레처럼 정말 예수님께 인도하는 소외되는 한 영혼조차도, 내가 친척조차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관계전도, 개인전도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시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 들으면서 찔리는 분들이 있죠? 아, 친인척 가운데, 부모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음 전하지 못했구나. 내가 말로만 했구나.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와, 형인 베드로를 그렇게 예수님께 끌고 오다니 그만큼 신뢰를 줬던 것이 바로 안드레였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